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창립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울산 교육 활성화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기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는 경례. 바로 먼저 박병석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님 앞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옥은 울산광역시 의회 네, 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뒤에 계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병원 전 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 전 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인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김만성 부유전 등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의 허희정 조직기획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뒤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미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종윤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원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조영수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주 울산 행사단 사무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승원 성남 청소년 문화예술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진 열린시민대학 기획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전아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고 회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화 동의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근 한국평생교육사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아피추스 코리아 정성원 총장님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사협회 고문님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호망되신 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함께 인사를 드릴 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평생교육사총연합회 정동영 고문님, 선수장학회 김태환 고문님, 한해찬 장학회 이광주 고모님, 그리고 가족요리학원장 김윤숙 자모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일어나서 함께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 선도회 지도회 김종찬 자모님, 그리고 오래된 시계의 남영란 자모님, 그리고 정은평생교육원의 박형태 자모님, 그리고 중앙광고기획대표의 여인혁 자모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콜라보 교육대표의 이미화 자모님, 그리고 무룡기획의 이영국 자모님, 그리고 푸른 학교장의 이하영 자모님, 울산신문 부장의 전우수 자모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일어나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미래지식산업연구소의 김정수 자모님, 그리고 열린시민대학의 정우진 자모님 함께 인사를 좀 올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혹시나 빠지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소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축전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축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태현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오셨고요. 김기현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선미 국회의원님, 서범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권병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미영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님도 함께 축전을 보내오셨고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그리고 노기 울산광역시 교육감님께서도 이렇게 네, 그 축전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총회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창립총회 준비위원장이신 성희경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오실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교육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남다르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0전 행사의 축하 공연, 네, 앞에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사실 평생학습 시대잖아요. 평생학습 시대에 평생학습, 그 평생교육사들의 역할이 그런 데보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권익신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울산시 연합회를 창립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한 축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산의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평생교육사 여러분 덕분에 교육현장은 날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평생교육사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창립총회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희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성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하영 회장님의 격려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저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격려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송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울산 중부청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이 울산이라는 지역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때 제가 함께 일을 했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 또 제가 함께 이렇게 모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격려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렵고 지금 우리 수녀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문득 그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눈빛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그 노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롯이 얼굴을 봐야지만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가 과연 적응을 해야 될 환경인지 극복을 해야 될 환경인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성황리에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가 창립을 한다는 소식은 정말 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정말 오늘의 이 모임이 우리 13만 평생교육사들의 또 다른 희망의 작은 불꽃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 즐기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하영 회장님의 격려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네, 더 발전적인 소중한 자리를 기념하고자 기념 촬영할 텐데요. 앉은 채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현수막을 네, 해주시면은 바로 앉은 채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아주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눈빛만으로 환하게 표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계신 평생교육사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네, 좀 더 환한 표정으로 제가 한번 외치면 축하합니다 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니까 네,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표정이 제가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는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외쳐볼까요? 자,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 협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네, 표정만 밝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흔들어주세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서 총회를 1부 총회를 마치고요. 2부 총회는 송소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을 맡은 송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불쌍동물 식품생태협회 창립총회의 기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쌍동물 식품생태협회 창립총회를 위한 경과목을 오주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과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훌륭하신 교수님 덕분에 제 시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이 내가 3분에 준비했다니까 안 된대요. 1분 안에 끝내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평생교육 창립을 위해서 작년에 2019년도 12월 8일 날 김동영 외 5인이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8번, 9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2020년 5월 26일 우리가 발기인 대회를 하였습니다. 발기인 대회에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원의 사무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발기인 대회를 했고요. 거기서 발기인 대회에서 성인경 평생교육 창립위원장을 선출을 하였습니다. 선출을 한 이래로 우리가 한 달여 만에 이런 작업을 끝내가지고요. 오늘 드디어 8개월 만에, 처음 시작해서 8개월 만에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울산평생교육사협회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생교육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뜻깊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신 오주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짧게 해가지고 섭섭하긴 하네요. 다음은 회장 인준 및 회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은 지난 5월 26일 화요일 발기인 대회에서 성희경 회원을 창립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통상 관리적으로 준비위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에 성희경 회원의 회장 인중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서를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사 선출권에 대해서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자, 감사 추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우석 교수님. 네, 박순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참고로 감사는 두 분을 예,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 다 동의하시죠? 네, 말씀해 주셔도 동의 선생님. 전상 선생님, 네, 감사로서 추천 받으셨어요. 혹시 다른 분 감사로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럼 두 분에 대해서 다 찬성하십니까? 거수로 해도 되겠죠? 네, 두 분 네,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나란히 앉으시네요. 네, 감사 두 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네네. 다 찬성하십니까? 거수로 할까요? 네, 거수로 찬성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두 분 수락하신 거죠? 추천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두 분을 네, 감사로 선출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예, 숫자 세셨나요? 감사 없네요. 네. 그럼 두 분의 두 분을 감사로 선출하는 네,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 민족 대신 두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잠깐만요. 일단 두 분 감사 추천이 됐고요. 저희도 뭐 총회에서 선출하는 거는 감사하고 회장님도 해서. 나머지 임원은 회장님 선임하는 걸로 저희 그 운영 규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다 찬성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감 갖고 제가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빨리 저희 회장님이 되신 송인경 회장님께서 진행을 빨리 준비해 주셔서 이제 바로 초대 회장으로 당선된 우리 송인경 회장님께서 당선표 전달이 있겠습니다. 빨기인 대표 김동영 울산 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님이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산 앞으로 나가주시고. 강성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회 성기경 교환은 울산 평생교육사의 권익신청과 전문성 향상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이 회의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3일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원 1등
다음은 추대필 전날입니다. 울산 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장으로 초대된 서미경 회장님께서 고문님들께 추대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창립총회 준비위에서 사전에 지역사회 훌륭하신 분들을 고문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고문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동령님, 이광준님, 김태환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추대패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김동명. 대화를 평생교육사에 보내신 점과 전문성이 향상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의 고문으로 출연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성희경. 추대패 선수복지재단 이사장 김태환. 소중한 내용 요약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를 위해 고문직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가 든든합니다. 다음은 연상님과 전문위원, 담임위원들께 위촉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송용님, 정우신님. 위촉장, 울산광역시 열린시민학교 기획팀장 정우진. 소중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사님 이외 내용 받았습니다. 박순열님 위원장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전하영 회장님께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울산 강무시 진의 회계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하영 회장님, 성인 회장님, 더 이상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전달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와 함께 울산 광명시 평생교육사협회